네, 안녕하세요. 매카데미의 민식혜입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자, 이번에는 전기 용량과 축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축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있죠, 배터리. 여기 나온 것처럼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또 이런 데 넣는 거이. 최근엔 또 이제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라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가죠. 그거는 이제 용량이 어마어마하죠, 배터리 용량이. 그 배터리 용량이 전기 용량 C라고 표현해요. 전기 용량 C. 캐패시턴스의 C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용량 C라고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이게 배터리 용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느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식 있죠. Q는 CV.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전기 용량 관련 문제 풀 때는 뭐라고? Q는 CV. 다른 거 파생된 거는 가능하면 안 외우도록 할 테니까, Q는 CV,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 알겠죠? Q는 전하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충전된 전하량이에요. 오케이? 전하의 암페어양. 그 다음에 C는 전기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V는 이제 전압입니다. 여기 전기 용량의 전압. 오케이? Q는 CV. 외우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전기 용량이랑 축전지에 대해서, 이게 충전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학생들이 이제 뭐 납산 배터리, 뭐 NCM 배터리, 뭐 여러 가지 배터리가 많죠. 원리들은, 자세한 원리는 여기서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시킬게요. 알겠죠? 원래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예요, 배터리. 뭐 납산 배터리는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금속이 전자를 잃고 이제 그 전자들이 저쪽으로 충전되고 이렇게 산화작용하는 거예요, 원래는이.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혹시 학생들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관심 있으면은 많이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원리에 대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충전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전체적인 원리를 개념은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보통은 우리 가우스 법칙에서 이렇게 평행판이 이렇게 있다 했지, 이렇게. 이게 금속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니? 금속판인데, 이 금속판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완전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전원에 이렇게 꼽잖아요. 이 방전된 배터리를. 지금은 이제 다 방전돼서 쓴 거예요. 여기 꽂으면 충전하잖아요. 그럼 충전하면은 이렇게 전하가 갈 거예요. 전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충전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계속 충전되고. 오케이? 근데 이게 이렇게 처음에 조금만 이렇게 충전되었을 때 여기서 둘이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평행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우리 가우스 법칙에서 나온 것처럼 전기장 세기가 발생해요. 전기장이. 평행판에. 이 전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전기장이 충전, 이제 전하량이 많을수록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장 때문에 이 거리가 D일 거 아니야. D. D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예전에 배웠던 거 뭐. 전위는 ED라고 해서 배웠잖아요. 포텐셜 전위. V는 ED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 값이, 이게 축전지의 ED면 이거 C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전원보다 볼트가 약하면은 계속 충전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압,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동하잖아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것처럼 이제 고전압에서 이제 저전압. 상대적으로 저전압이죠. 저전압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충전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작으면이. 근데 이제 양쪽에 이제 볼테이지의 전위차가 없으면, 이제 다 차가지고, 꽉 차가지고, 이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제 충전이 완료돼가지고 이제 초록불이 이렇게 뜨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충전 방법은이. 그러면은 우리 아까 Q는 CV를 외웠잖아요. 그럼 전기 용량 C에 대한 수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 C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Q는 CV에서, 여기 우리 V는 ED라고 이게 배웠죠? 왜냐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D만큼 가면은 전위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때. 이 평행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는 게 대입. 대입하면 어떻게 돼? Q는 CED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력 E 값은 우리 가우스 법칙에서 이미 유도해줬죠. 평행판의 가우스 법칙에서 전기장 세기는 E 값은 어떻게 돼?
입실론 a분의 q예요. 오케이? 그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럼 어떻게 돼? q는 c 입실론 제로 a분의 qd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약분이 되고이. 그러면은 c 값은 전기용량 c는 d분의 입실론 제로 a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입실론 제로는 유전율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그 물질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뭐 시험에서 주어지겠죠? 그리고 A는 이 면적이에요. 면적. 여기가 3차원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 면적이 당연히 크면 배터리 양이 크겠죠? 그래가지고 비례합니다. C랑이. 그 다음 D는 여기랑 상관이 여기에 충전되는 게 여기 이렇게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 D는 반비례합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전기용량 C는 D분의 입실론 제로 A. 이거를 외우지 못했으면은 여기서 자기가 유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기억이 잘안 나면 이거에다가 유전율을 일단은 비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용량은 면적에 당연히 비례하고, 그 다음에 D는 이제 반비례하는 걸로 여기랑 반대로 알아두면은 그 나중에 시험 때면은 기억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 전기용량 C에 대해서 도선에 이제 적용했을 때 직렬 연결, 이제 충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축전지를 직렬 연결이랑 병렬 연결, 그거에 따른 합성 전기용량 CEQ를 한번 구하는 거를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CEQ는 equivalent, 이제 등가 전기용량 이 뜻이에요. 오케이? 뭐 수학에 equal에서 나온 거예요. equivalent, equal은 같다는 뜻이죠. 수학에서 equal이라고 막 우리 하잖아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연결한 게 뭘로 바꿔? 이렇게 세 개를 합치면 CEQ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바꾸는 거. R회로에서 많이 했죠. 합성 저항할 때 그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유도하려면은 처음에 우리 햄이 이거 직렬일 때는 뭐가 같다 했어? I가 같다고 한거 기억나죠? 그럼 전하량이 같죠. 전하량. Q가 같을 거 아니에요. Q가.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전하가가 Q는 CV에서의. 그럼 여기 Q1, C1, V1이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Q2, C2, V2, 여기는 Q3, C3, V3겠죠. 오케이? 근데 Q1과 Q2와 Q3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렬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근데 또 여기서 각각의 전압 강하가 일어날 거예요. 전압 강하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은 0V죠. 기억나죠? 그 우리 키르히오프 법칙에서도 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10V면은 여기 2V, 3V, 여기서는 5V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압 강하가. 즉 전체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랑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V1은 C1분의 Q죠. Q1. 그러니까 C1분의 Q1. 이걸로 바꿔주고, C2분의 Q2. 그 다음에 C3분의 Q3.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얘는 아까 내가 햄이 이걸 했죠. CEQ. 오케이? 이 V가. 그러면 Q는 CV, 햄이 외워야 된다 했죠. CV. 그러니까 EQ. 그럼 여기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 CEQ분의 Q.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같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1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유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은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어때요? 저항의 합성이랑 반대예요. 저항 합성에서는 직렬 때는 그냥 더했잖아요. 근데 병렬일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맞죠? 저항일 때. 그게 이제 전기용량에는 반대로 돼요. 오케이? 그리고 한 번은 유도해 보세요. 한 번은 꼭 유도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연결에서 합성 전기용량 봅시다. 병렬 연결에서는 우리 저항에서의 직렬이랑 똑같죠? 서로가 반대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울 거면이.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이것도 유도는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가면 어때요? 여기 V1이랑, 여기 V3네. V3야. 여기 V2랑
여기 V3 전압이 어때요? 갔죠, 이번엔. 병렬이니까 V1, V2, V3. 전압이 갔죠, 병렬일 때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똑같은 수식으로 뭐야? Q3는 C3, CV잖아, CV, V3.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Q2는 C2, V2. 여기 Q1은 G1, V1. 그러면은, 여기는 이세 개가 같잖아요. 세 개가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하는 총 토탈 Q는 이세 개의 합이랑 같아져. 이거 나눠서 가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Q는 Q1, Q2, Q3잖아요. 그러면은 이 Q는 뭐야? Q는 CV잖아요. CEQ, V는, 그 다음에 C1, V1, C2, V2, C3, V3. 근데 이세 개가 어때요? 이게, 같다 했죠? 약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저항의 반대다. 저항일 땐 직렬이 전기용량에는 병렬이고, 저항에서 병렬이 전기용량의 직렬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더 쉽게 기억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림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축전지 각각의 양 끝에 저장된 전하의 포텐셜 차를 구하시오. 이랬죠, 맞죠? 자, 여기 보면은 각각의 포텐셜 차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하 강하, 여기에 전하 강하, 여기 전하 강하가 몇 일어나냐, 이 말이겠죠? 이해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12V로 출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우리 키르히오프 법칙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키르히오프 법칙. 이렇게 쭉 가면은 어때요? 여기 전압강하가 얼만큼이나? 예를 들어 V1만큼 일어난다 할게요. 그 다음 여기 V2만큼 일어난다 할게요. 그 다음 여기 V3만큼 일어난다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 외웠던 거 혹시 Q는 뭐? CV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Q1은 C1, V1.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 Q2는 C2, V2. 그 다음 여기는 Q3는 C3, V3. 근데 여기 어때요? 이 V2랑 V3는 같아야 되죠? 오케이? 같아야 이게 병렬이니까. 여기 전압이랑 여기 전압을 다 쓰고 여기 0V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직렬 연결일 때는 여기 V1이랑, 그러니까 V1이랑 V2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12V가 나와야 되는 거 알겠죠?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합성 저항으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햄이 이거랑 이게 병렬이잖아. 그러면 직렬처럼 더해도 된다는 거 알아요? 햄이 아까 설명했죠? 여기가 3 마이크로 패럿이었잖아요. 아, 이게 전기용량은 패럿입니다. 이게 패러데이의 F를 쓴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더하면 6 마이크로 패럿인 거 이해돼요? 이렇게. 그다음 12V. 이 병렬일 땐 더하면 된다 했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갈때 전체 Q는 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Q는 3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CV. V는 V1.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Q는 같아야 되죠? Q는 같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뭐, 이거는 V2라고 할게요, V2. 그 다음 V1 더하기 V2는 12. 오케이? 그러면은, 잘 봐. 이걸 여기에 대입하면은, 어때요? 이거 두 개면은, 식이 잘 봐. 식이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문자는 몇 개? 문자는 하나, 둘, 세 개. 식세 개, 문자 세 개.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이미 다 풀었죠. 풀었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둘이는 이제 같으니까, 여기다가, Q는 지금 같잖아요. Q는 여기 같으니까 여기 넣어볼게요. 넣으면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2,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V1. 오케이? 이게 사라지고, 이게 사라지고 2니까, EV2는 V1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 V1에다가 넣으면 여기는 이제 V1인데 EV2를 넣으면 되죠. 오케이? 여기 대입을 하면이. 그럼 어떻게 돼? V2는 3V니까 4V죠, 4V. 이해돼요? 4V.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V2가 일어난다 했잖아. 여기가 전압강하 몇 볼트나 4V 일어나고, 여기도 4V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기가 12V니까 여긴 바로 몇 볼트 일어나요?
8V가 일어난다는 거 알 수 있죠. 쉽죠?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긴 8V 전압강이라고, 나머지 4V, 4V, 그래서 0V 돼가지고 돌아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뭐, 각각의 충전된 전하량은 얼마인가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죠. Q는 CV만 외우면 된댔죠. Q는 CV.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우리가 패럿 알고, 여기 볼트 알면, 여기 뭐 8V 알면 Q1을 알 수 있죠. 이해돼요? 그 다음 여기도 Q는 CV 하면 나오고, 여기도 Q는 CV 하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만약에 그 시험에서 A, B, C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외운 공식은 뭐야? Q는 CV.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햄이 만약에 그 시험 그 기간 전까지 만약 여유가 되면 연습 문제도 이렇게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뭐냐, 내년에 더 많이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 치는 사람은 일단 개념 위주로 조금 많이 공부하시고 각자 열심히 그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